FC 원더우먼데이 FC 탁골의 경기 이제 시작합니다. 자, 진검승부 한번 해보자고. 예. 내일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데뷔전의 결승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팀의 대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FC 탑걸은 1대0으로 아나콘다 팀을 이겼고요. FC 원더우먼은 무려 6대0으로 아나콘다 팀을 완전히 밟았습니다. 자, 두 팀 평균 나이 차이가 눈에 띕니다. FC 탑걸의 평균 나이는 39.6세. 나이 차이를 얘기하고 나이 차이를 얘기. 예. FC 원더우먼의 평균 나이가 29.6세. 무려 10살 차이가 납니다. 아, 딱 10살 차이군요. 10살 차이. 예. 감독들의 나이 차이도 10살 차이가 나요. 차이 예. 와. 나이 얘기를 하지 말고. 71년생 최지철 감독, 그리고 예. 81년생 이천수 감독. 노련미냐, 패기냐 기대가 됩니다. 노련미를 예. 중요시 생각하세요? 패기를 중요시 생각하세요? 저는 결과를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딩크 감독이 지금까지 결과를 항상 차근차근 내왔거든요. 네. 예, 그거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원래 나이는 먹으라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치 언니? 그럼. 나이가 가는데 안 먹으면 철이 안 든다. 나이는 그치 언니? 야 가슴이 화이팅! 탑골 화이팅! 탑골 화이팅! 이길 수 있다! 탑골 왕언니 체리나 노래로 단련된 최강 폐활량을 자랑하는 에너지 폭격기 바다 노지방 근육질 몸 강미연 외발 자전거를 타며 단련한 코어 능력 최강자 아유미 걸그룹 운동광 유빈 그리고 FC 탑걸의 승리 제조기가 되겠다는 최진철 감독입니다. 스타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리포터계 원더우먼 박슬기 고글을 쓴 바비즈 황소윤 탄탄한 허벅지 힘을 지닌 정변의 아이콘 배우 김희정 국악소녀가 아닌 송흥민으로 불러다오 축구 경력 8개월 차 국악계 원더우먼 송소희 강렬한 카리스마로 기선을 제압하는 래퍼계 원더우먼 치타 그리고 눈높이 코칭이 한결 수월해진 작지만 강한 이천수 감독입니다. 화이팅! 원더우먼은 풀타임을 치르는 체력이 과연 있느냐를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송소희 선수도 이제 3분 소희라고 불릴 정도로 체력이 금방 좀 방전됐다가 충전 시간이 필요한 선수인데 어떻게 후반전까지 체력 운용을 할지도 궁금하고요. 이 상대성이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공격력을 가진 팀이 또 최진철 감독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최진철 감독이 만드는 팀의 어떤 수비력에 막히게 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잘 안 되면 이게 꼬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야. 야, 수비 개간지나게 해줘. 진짜? 언니. 언니 끝나면 하자. 우리 먼저 해서 기대 필요 없어.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이제. 내가 얘기한 네모. 네. 하나, 둘, 셋. 근데 쟤는 제일 잘 뛰어. 누가? 황소윤. 황소윤 잘 뛰기 싸지. 누가 더 잘 뛰어? 황소윤 잘 뛰어. 빨라. 빨라. 약간 비슷해. 차수민 보는 느낌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차수민 좀 무겁잖아요. 걔 좀 무거운데. 잘 뛰어. 나 되게 날렵거든. 사월이 보는 약간 사월이. 뛰는 게 사월 느낌. 빨라.